안녕하세요. LPG 매거진 프리스타일2 소식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 간담회에서 언급되었던 말렙 확장에 따른 포지션별 스킬 영상이 중국 서버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로만 소개하고 모션을 확인하지 못해 아쉬워했던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모션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스킬들의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스페셜 캐릭터가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게임상의 진행 예정 이벤트 탭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닌자 캐릭터 쿠폰이라는 배너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작년 가을에 공개된 은혈 신교 주화 캐릭터의 뒤를 잇는 새로운 프리스타일2 자체 스페셜 캐릭터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중국 공식 사이트에서도 광합남무라는 새로운 캐릭터 출시 공지가 게시되었는데요. 출시 일자가 국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국내 중국 서버에 동시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실루엣과 캐릭터 소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 옛날 야마타노 오로치가 동방대륙에서 행패를 부려 천하 백성들이 순환과 고통을 받았다.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문이 힘을 합쳐 야마타노 오로치를 토월하는 전투를 벌였다. 며칠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야마타노 오로치는 봉인되었다. 수백 년이 지나갔다. 두 가문의 후대들은 봉인을 지키는 동시에 바깥 세계와의 만남을 갈망하고 있었다. 스토리상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본풍의 느낌이 물씬 풍기지만 일러스트 실루엣으로 짐작해보면 무협지의 암살자와 비슷한 의상을 입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나루토 같은 일본풍의 닌자와 엔사의 블레이드 앤 소울의 중국풍 암살자의 컨셉이 합쳐진 느낌으로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무협 캐릭터들과 동일하게 추가 이동속도 능력치와 집중훈련 포인트, 전용 프리스타일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일드 루키즈 캐릭터가 오버밸런스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이번에 출시되는 신규 캐릭터는 어떻게 출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LPG 매거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